네, 권율 씨는 올해 드라마 해치 주연, 그리고 보이스 3에서 인상적인 악역을 맡았고요. 그리고 수영 씨는 걸캅스, 그리고 막다른 골목의 추억의 주연을 맡아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네. 네, 이제 정면 봐주시고요. 네, 다음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 뭐 하트 하셔도 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이서 MC를 보게 될 텐데 그 케미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케미가 어떻게 잘 맞을지, 어떤 부분 때문에 케미가 잘 맞을지 좀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수영 씨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저희는 일단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요. 아, 선배님이요. 네. 그래서 저는 후배, 동문이고요. 네. 또 지금 함께 소속사에, 같은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네, 선후배 사이입니다. 네. 아까 살짝 맞춰봤는데 네, 리허설을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아, 그 정도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권율 씨도 케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 케미는 아주 좋게 기사가 나갈 겁니다. 왜냐면 같은 홍보팀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뭐 찰떡호 뭐 이렇게 나갈 거라고 확신하고요. 뭐 아까 리허설 해봤는데 역시 수영 씨께서는 이런 큰 무대 경험도 너무 많으시고 해서 잘 리드도 해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뭔가 당황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좀 오늘 믿음으로 함께 호흡을 맞춰갈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분 각자 이제 오늘 무대 행사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씀, 팬분들이나 기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네, 저 정말 오랜만에 최주경 기자 와가지고 이렇게 후배님들과 선배님들 무대에 볼 생각에 너무 설레고 신나고요. 또 오늘은 진행을 이렇게 맡게 되어서 또 네, 아주 편안하게 오랜만에 팬분들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언제나 관객의 입장에서 이런 공연들을 보다가 오늘 이 같은 무대 위에서 이 공연을 보게 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설레고 오늘 많은 그런 좋은 에너지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흡도 잘 맞는다고 기사 많이 써주시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무대 보고 앞에 보고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이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트월 진행 순서를